자, 지금까지 남자 스텝, 여자 스텝을 다 배워보셨고요. 그럼 스텝을 배웠으면 이제 춤을 춰야 하는데 춤을 출 때는 손 동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홀드 방법과 스타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선생님 모셔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선 지루박은요, 밀접 홀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손을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루박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경우에 남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거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끝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서로 살짝 잡아당기는 힘이 유지되는 정도, 이렇게 손을 잡을 건데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살짝 걸리는 느낌을 유지한 상태로 홀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루박이 서로 당겨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이렇게 당기는 손에서 밀어주다 보면 이렇게 손등을 잡아서 미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밀게 되면 여자 손가락이 눌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건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어주고 싶을 때는 요 뒤 손바닥을 밀어줍니다. 남자의 손등으로 손바닥을 밀어주고요. 여자를 당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 끝을 걸어서 당깁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모든 지루박에서는 밀고 당기고가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손만 봤을 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팔이 빠지면서 당기거나 팔이 펴지면서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된 팔 상태는 유지하면서 서로의 몸이 살짝 가까워지면서 미는 정도, 서로의 몸이 살짝 멀어지면서 당기는 정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팔이 걸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셔야지 팔이 빠지거나 팔이 펴지면 상대방을 리드하는데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하고 처음 스타트를 배워볼 건데요. 스타트는 여자의 다섯 녀석과 남자의 다섯 녀석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기본 스텝이었던 90도 스텝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었죠. 제자리 스텝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었죠. 이 상태에서의 다섯, 여섯. 하나, 둘이나 아니면 하나, 둘. 여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 둘 진행, 셋, 넷 방향 전환, 다섯, 여섯 정리 중에 이 다섯, 여섯을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90도에서 떼어다 쓰고 여자는 진행의 다섯, 여섯을 가져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세보면 손을 잡는 것부터 하나, 둘, 서로 텐션을 느끼면서 미는 카운트가 셋, 넷, 미는 텐션을 받고 옆으로 나가면서 다섯, 여섯이라고 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보여드린 게 남자가 제자리에서 스타트하는 방법이고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의 다섯, 여섯 이동 방향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도장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시작을 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스타트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서로 대화가 아닌 몸으로써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